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팬데믹 초중반까지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었던 IT,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중반까지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우려감이 있었지만 주 후반부에는 미국의 연준 조기 피봇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국내 시장은 반등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연준의 조기 피봇 기대감을 유발한 지표로는 12월 서비스 PMI가 49.6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31개월 만에 기준점 50을 하회한 것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평균 임금 상승률도 예상치를 밑돌았고 경제 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면서 고용 지표도 조금씩 나빠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축소와 조기 금리 인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순매수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 6거래일 모두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팬데믹 시절 강세 업종이었던 IT,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반등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는데요. 2020년 중반부터 1년여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BBIG 강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BBIG 중에서 배터리의 경우 지난해 내내 강세가 지속된 관계로 다른 성장주 대비 반등폭은 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IT 업종의 경우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닝 쇼크가 나와도 투자자들은 공급 측 조절과 이후 수요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중 축소보다는 비중 확대 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실해질수록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증될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곧 유동성 보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금융장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그동안 약했던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그중 바이오 업종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대거 M&A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M&A 시장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넷 업종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비용 슬림화로 실적이 정상화되었고 떨어진 주가 수준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업종은 중국 판호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콘솔 시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게임 이용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본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 성장주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보여서 업종 대표 대형주 중에서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와 바이오,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국내 MLCC 1위 업체로 MLCC는 IT 업종 내에서도 업황이 빠르게 턴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LCC는 각종 전자기기와 자동차용 전기 부품에 사용된 소재로 지난해 2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시작되어 올해부터는 빠른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완성차 및 전기차에 사용되는 MLCC 수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IT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예상되는데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부품 공급으로 1분기부터는 이익 증가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유지하는 점도 긍정적이고 기술적 우상향 전환 이후 다시 상승적으로 주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주요 수익은 검색 광고와 커머스에서 발생하는데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주요 부분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소액 광고 위주의 검색 광고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침체기에는 상위 사업권자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포지마크 투자로 인해 이익 성장에 좀 한계가 있겠지만 우려하는 큰 폭의 역성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바닥권인 15에서 17만 원대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주가가 반등 중이라는 점과 소극도 기간 위주로 순매수로 전환 중이라는 점, 그리고 밸류션도 가가오 대비 낮아졌는데 특히 PBR로 본다면 현재 주가가 PBR 1.2배 미만으로 과거 4배 이상에서 주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네이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